저 오늘 사도행전 9장 여러분들 다 읽으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사울이죠. 아직은 이름은 사울인데 이분이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장면의 성경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서 너무나 많은 교회, 지금 전 지구상에 널려있는 이 교회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또한 신학을 정립을 했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여러 가지 로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얼마나 많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 기독교 교리를, 기독교의 신학을 바로 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세운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앞부분은 이 사울이 변화되는 부분인데요. 제목을 아나니아라고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 아나니아가 제목에 등장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아멘. 1절에 보시면은 사울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의 그 현재의 모습이죠. 주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잡아가려고. 예.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이 성도들에 대한 적대감과 위협과 살기가 그 사울의 심장 가득하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 성격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온전히 거기 열중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을 이렇게 잡아갈 것인가에 완전히 충만해서 사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에 들어갔죠. 공문을 청했어요. 이 공문은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주는 건데 법적인 권한이 있어요. 사람들 잡아가지고 처형해도 된다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이제 사울에게 줬는데 사울은 이 권한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2절에 보시면은 다메섹. 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지금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한 240km 정도 되는 그런 조금 먼 곳이에요. 근데 왜 여기를 가려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이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지를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멀리멀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다메섹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이 다메섹이 교통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면 이것이 퍼져나가는 걸 감당할 수 없다 해서 빨리 여기 다메섹에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와야겠다고 이렇게 완전히 결심을 하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다메섹이란 도시 가까이 와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을까요?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이렇게 다메섹 가까이 왔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그냥 막 웅장하게 화려하게 막 비치니까 이 사울이 그 빛에 놀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땅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부르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리고 시모나 시모나 이렇게 이제 두 번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이 사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성도를 박해했어요. 예수를 박해했습니까?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을 잡아갖고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잡아간 것이죠. 그런데 성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박해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 교회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로 우리 예수님은 알아듣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박해하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부활해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사울이 만났습니다. 사울은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니고 죽였을까요? 자기만의 신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사울은 어찌 감히 사람인 주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감히 지가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저 사람 그리고 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만두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처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는 자기 신념이 가득해서 자기 신념대로 열심을 다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잡으러 다녔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랬는데 지금 일순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제서야 이 사울은 알았습니다. 부활하여 자기 눈앞에 나타나신 이 예수님을 보고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사울에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죠. 자, 이 놀라운 환한 빛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 사울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긴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자, 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8절,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 눈, 환한 빛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깜깜한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기세 등등하게 살기 등등하게 턱 사람들 잡으러 이 다메섹에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더덩거려야지만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내 손으로 뭐 하나 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돕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돕는 자를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손을 잡고 어느 누구 집에 이렇게 좀 안내를 했었고요. 그래서 자기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무력한 상태 이제 사울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이제 아나니아가 등장하는데요. 아나니아는 사람 이름이죠. 이 아나니아는 알려지지 않는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에만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아나니아를 사도행전 22장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은 그 다메섹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남다른 믿음의 사람인 거죠. 굉장히 경건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디서나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왜 부르실까요?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까요? 11절에 보시면은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자, 어디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주소를 얘기해요. 집가 라는 거리에 가서 누구 집에서? 유다의 집에서 누구를 찾으래요?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거죠. 자, 사울이라는 사람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다소 사람이라고 딱 붙여줬어요. 이 다소 사람 사울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나니아가 알아들은 거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합니다. 야, 이 말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지금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그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완전히 사람을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갈 것인가, 그 충만충만하게 그 혈기가 당당해서 들어온 그 사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울을 봤어요. 사울을 알아요. 사울이 다메섹에 왜 왔는지 알아요.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아나니아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잡아가겠죠. 지금 형편으로는.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긴 했잖아요. 근데 이 만난 이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은 몇 번 전까지만 해도 이 잡으러 왔고 어느 한 번도 이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호적이다, 예수 믿는 성도에게 굉장히 협조적이고 잘해준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고 그런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거로는 이 사울은 위험한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가면 끌려가서 잡혀가서 처형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로 알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찾아가라고 합니다. 찾아가라고. 자, 이때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명령을 받아 사명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합니다. 13절, 16절까지 이제 아나니아가 자기 생각을 우리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아나니아가. 예루살렘에 그렇게 했는데 그 일을 다메섹에 와서도 하려고 한다. 위험한 인물이고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알겠다 하십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예, 15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우리 예수님 이름을 전할 자로 택한 나의 일꾼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그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사울을 택하는 것은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라 은밀하고 엄밀한 구체적인 치밀한 계획 가운데 내가 사울을 부르고 이 사울이 앞으로
어떤 고난까지도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사울이 그런 일을 한 거 못 봤잖아요. 지금 우리 잡으러 온 그것밖에 얘기를 못 들었어요. 위험한 인물인데. 자,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다가가라고 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아나니아는 이해가 안 돼요. 현실적으로 도저히 예수님 말씀이 맞지가 않아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저 사울이 우리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를 전할 자인가? 이해가 안 돼서 안 봤으니까 아직은. 예,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가라고 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멘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온갖 곳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생기고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 감염자가 늘어나고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위험한 곳이다. 교회 가는 것을 끊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너희의 생명은 내 손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 믿어졌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생겨나고 온갖 흉흉한 소문이 떠도는 사람들 많은 곳에 가지 말아야 되는 그 현실의 모습이 나에게 더 가까이 무섭게 다가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실은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신문에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위험하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은 내 손에 있다. 너희들이 코로나 걸리는 거 왜 걱정하니?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 아닌가? 생명은 내 손에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 더 믿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이 내 생각과 다른 그 현실을 뛰어넘어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오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시대에 남다른 아픔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갖고 있는 질환으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게 코로나를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어서 어렵고 힘든 나날을 하루하루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님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믿고 무조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이는 현실을 보겠습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현실 위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며 따르겠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저 구름 위에서 사람 없는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돈만 벌어서 우리 중국에 보내서 우리 아이들 공부만 시키면 잘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없어서 못 배웠고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고생했던 그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잘하는 것은 돈 보내주는 건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아들이 엄마 한국에 좀 와, 중국에 와, 나 얼굴 좀 보자, 엄마 보고 싶다. 혼냈죠.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돈을 벌어야지 네가 대학 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 니네들 생활비를 대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사는 세상인데 그런 소리 하냐. 아주 그냥 배부른 소리 한다고 야단을 쳤더니 그 아들이 몇 달 후에 자살을 했습니다. 우울증이 있었던 거죠. 이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엄마였어요. 부모님 얼굴 보는 거였어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옳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족에게 잘한다고 했던 것이 가족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가족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게 살아온 그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틀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읽어보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래요. 우리는 내가 좋은 거는 자녀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전에 윽박지르면서 그냥 해! 명령을 해요. 근데 그 이해가 안 되는 자녀들은 엄마의 무조건적인 예 강압적인 교육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불만이 생기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 저도 이제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면서 되게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적이 참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 우리 아이를 양육하면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안 해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참 많이 예 회개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제 어릴 때 밥을 너무너무 안 먹었어요. 그래서 난 왜 얘가 밥을 먹는지를 안 먹는지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식사 때마다 밥을 먹는 아이 쫓아다니면서 밥을 먹이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하루는 이제 깨를 냈어요. 매를 딱 갖다 놓고 먹을래? 맞을래? 그랬더니 먹더라고요. 쉬운 방법이죠. 안 맞으려고 매가 앞에 있으니까 밥을 꾸역꾸역 넘기면서 그 아이는 얼마나 속이 화가 났겠어요. 그죠? 억지로 먹게 하고 강압적으로 먹게 하고 힘이 없어서 엄마한테 맞을까 봐 먹어야 되는 그 아이의 마음은 노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은 아휴 내가 좀 달래가면서 설득해서 먹일 걸 이제 그러면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손자가 또 그래요. 밥을 안 먹어요. 야 그런데 이 아이는 또 지네 아빠랑 또 다르게 세포 자체가 예 식욕이 전혀 없는 세포를 타고 나가지고 밥 알을 한 알 이렇게 씻고 있어요. 배가 안 고프대요. 그러면서 내가 걔 밥 먹이는 게 또 힘들어가지고 욱해서 내가 또 옛날 방식을 쓰려고 먹을래 맞을래 하려고 하다가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얘가 그런 사정이 있겠지. 너 왜 밥을 안 먹니? 이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왜 밥을 먹어야 되냐요. 배고프지가 않고 밥은 먹고 싶지가 않대요. 뭐든지 음식이라고. 왜 밥을 먹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봤더니 얘는 이해를 하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장난감을 건전지를 탁 이제 넣어가지고 넣어서 이렇게 눌렀더니 스위치를 눌렀더니 장난감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봐라. 이 장난감이 움직이는 힘은 이 건전지야. 모든 사물은 힘이 있어야지 움직이는데 우리 사람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을 주는 게 밥이야.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돼. 그럼 힘이 없으면 친구들한테 밀려? 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힘을 못 당해? 그리고 힘이 있어야지 공부도 하고 힘이 있어야지 뭐 해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느 날 끄떡끄떡 하더니 밥을 먹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아이도 자기가 이해가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부모가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설득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에게도. 예, 일방적으로 저 사람이 내 말 안 들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맞춰줬는지 얼마나 소통하는지 함께 돌아보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부부고 주님의 말씀 따라 얼마나 이 가족 간에 그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못한 상대방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가족을 위하여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는 주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이번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아나니아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어떤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하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은 내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아나니아는 어떻게 할까요? 합니다. 순종을 합니다. 자, 어떻게 순종을 하는지 17, 18, 19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라. 아멘. 갔어요.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요. 또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이 음식을 먹게 되고 강건하여졌습니다. 만약에 이 아나니아가 사울이 무서워서 가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묵살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아마 다른 사람 통해서 하시긴 했겠지만 아나니아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때 사울에게 갔을 때 안수할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알 수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 아나니아는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 오늘 나에게 주님이 하라고 한 일, 그냥 경건한 주님의 사람이기에 믿음으로 나한테 해가 될지라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참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옳다 얘기하면서 무조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앞으로 바울이 되고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아나니아 우리도 아나니아와 같습니다. 바울과 같이 큰 일을 하도록 예비된 자도 있지만 이 큰 일은 하루하루 살아가면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이 되는 거지 그냥 나는 큰일 할 거야 지금 이거는 쓸데없어 그게 아니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되고 위대한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너무나 이 큰 일을 사울과 같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안내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감당하는 아나니아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지지 마시고 맞다 틀리다 하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친지들에게, 그리고 동창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아,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요. 그래도 가라면 가시고요. 사랑을 베풀라면 베푸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하는 조그만 일이 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초석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18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할 때 이 일어난다는 이 단어는 그냥 비실비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은 결단을 하면서 일어났고 앞으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과 아나니아의 공통점은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원동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한다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조그만 일일지라도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조그만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무조건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